서핑 잘하기 위한 방법. 패들링을 잘해야 됩니다. 패들링 후에 테이크오프 후 파도를 잘 읽고 파도의 힘을 이용해야 됩니다. 테이크오프 하는 방법. 좀 빠르게.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러닝을 해야 되는데, 사이드 러닝은 테이크오프 한 후에 시선을 옆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스피드 내기, 속도 내는 방법. 속도는 업앤다운, 그 다음에 컴프레션, 익스텐션 누르고 확장하고 하면서 스피드를 냈을 때 카빙이 잘 됩니다. 스피드를 얼만큼 잘 내느냐, 그것은 파도를 잘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로깅. 보드 위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로깅이라고 합니다. 롱보드 같은 경우는 노즈 라이딩. 노즈 라이딩은 행 10, 그다음에 드랍 리턴, 방향 바꾸는 거. 그다음 보드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. 보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드 러닝이 필수입니다. 방향을 바꿔서 장애물 피하기 방법. 자, 그 다음에는 카빙. 카빙 역시 스피드를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, 레일을 이용해서 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와 파도의 면을 잘 활용을 해서 카빙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탑턴. 탑턴은 버텀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방향을 치는 겁니다.